성적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고 뭐 수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5연승을 달리게 되는 삼성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활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이제 약세를 뒤집고 현대모비스전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인데 만약 오늘 이겨서 1, 2라운드 연속 잡아낸다면 거의 천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모비스전 연승을 달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삼성이 유독 모비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 시즌은 전혀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감독이 지난 경기 이후에 경기 초반과는 달리 후반 들어서 수비가 좋아졌다. KCC가 턴오버를 내리보면서 우리가 앞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힘든 일정이었는데 주말 두 경기를 모두 이긴 것이 참 뜻깊었다라고 했었던 이상민 감독이었어요. 네, 강팀을 상대로 승리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네. 또 제임스 선수가 슛뿐이 아니라 패스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학 감독도 지난 경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전후반 내내 준비한 수비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리온 윌리엄스 칭찬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워낙에 성실한 선수고 네. 역시 모비스에서도 굉장히 꾸준히를 많이 해주면서 팀의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국찬 선수도 새로운 팀에 와서 이제 연일 커리어 하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국찬 선수 기살리기에 나선 유재학 감독이에요. 네, 상당히 저도 경기를 봤는데 상당히 슛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이기도 하고 모비스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가 공간도 넓게 쓰고 그런 게 승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 두 명이 나가고 네 명의 선수가 새로 유입된 이 현대 모비스인데 일단 유재학 감독은 지금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공이 하나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긴다는 거는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유재학 감독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게 했던 바로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유재학 감독입니다. 지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김국찬 선수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활용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상당히 슛뿐이 아니라 드라이빙도 네. 상당히 빠르고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스페이싱 능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KCC에 있을 때도 상당히 모션 오펜스를 중심으로 그런 네네.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여기 와서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김국찬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삼성 선더스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일단 경기를 치러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음먹은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삼성 선더스예요. 네. 삼성이 잘 안 될 때는 미네랄 선수가 잘 안 풀렸을 때 경기를 좀 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그 대안인 제임스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삼성이 상승 곡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울 삼성 선더스 대 울산 현대 모비스 티버스의 시즌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자, 양 팀이 모두 오늘 베스트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 선더스입니다. 이관희, 천기범, 김동욱, 김준일, 닉 미네라스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발 출전이 체질입니다. 김동욱 선수. 네. 전경기와 같은 라인업으로 나왔고 예. 연승을 하기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는 그 라인업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경기 중후 후반부에 교체 투입됐을 때는 경기 템포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다. 오히려 선발 출전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낫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김동욱 선수였고요. 이어서 울산 현대 모비스 티버스입니다. 빅트레이드의 진정한 승자가 되고 있는 김국찬 선수입니다. 양동근, 박경상, 배수용, 리온 윌리엄스가 함께 출전합니다. 네, 저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전 경기와 똑같은 라인업이긴 하고 모비스가 1, 2쿼터에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4경기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를 끝낼 정도로 네. 1, 2쿼터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런 라인업으로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국찬 선수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레이드 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은 활약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좀 진중하기도 하고 네네.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기 때문에 모비스에 굉장히 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모비스 농구에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동욱 선수의 모습도 잠시 미쳤고 최근에는 서울 삼성 이관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활기찬 플레이를 통해서 팀의 속공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팀 연승의 거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양동근 선수와 김준일 선수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적생 리온 윌리엄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네라스 선수와의 이제 매치업인데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삼성 선더스, 울산 현대 모비스
자, 이제 시즌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맞대결은 삼성이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의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팀 오프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먼저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관이 외곽으로 천기범, 박경상이 막고 있습니다. 다시 바깥쪽 김준일 다가오면서 레이업 득점 앤드원. 시작하자마자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김준일. 네, 김준일 선수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고 배수용 선수는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막았습니다. 네. 김준일 선수가 배수용 선수 다가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고 안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수용 선수도 저렇게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추가 자유 투어 들어갔습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 점수는 3-0. 오늘 경기 김준일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좌중간에 배수용. 현대 모비스의 공격. 김준일 선수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양동근, 이관희 수비, 스크린, 그리고 양동근이 쏩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양동근의 석점. 네, 상당히 작은 틈이었는데 양동근 선수 그걸 놓치지 않네요. 네. 왼쪽 코너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김동욱 바깥쪽으로. 김준일 다시 안으로 넣어줍니다. 김동욱 잡아내고 베이스라인 쪽 밀고 들어갑니다. 미네라스 반칙입니다. 배수용의 반칙. 네, 배수용 선수가 초반에 파울이 많은데요. 네. 지금 1쿼터가 1분도 채 지나가지 않은 시점인데 벌써 반칙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배수용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결국은 김상규 선수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코너 좌중간 다가오면서 김동욱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투. 자, 김준일 선수 반칙이었군요. 네, 지금은 리바운드를 뜨는 과정에서 리온 윌리엄스 선수 뒤에서 밀었습니다. 예. 네, 정말 살짝 밀었죠. 예. 여전히 스코어는 3-3. 가운데 양동근 왼쪽으로 박경산 던지지 않습니다. 아웃패스 리온 윌리엄스에게. 미네라스의 수비 외곽 열렸어요. 김상규 석점 실패. 리바운드 이관희. 그리고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앞에는 양동근. 자, 김동욱 선수가 일단은 자리를 잡았는데 밀려납니다. 박경상 수비 돌아서면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지금 박경상 선수가 투샷 파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끊으려고 했었는데 예.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걸 또 파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예. 슈팅 동작을 만들면서 반칙을 얻어냈던 김동욱 선수였고요. 네, 파울을 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슛 동작이 가능한 거죠. 네. 자, 이렇게 1구 돌아나왔습니다. 1구 실패. 이제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된 이 김동욱 선수인데요. 예, 노장이죠. 네. 자, 이렇게 2구 성공. KBL에서의 경력만큼이나 경기를 읽는 시야도 점점 트이고 있습니다. 박경선 양동근에게 건네줍니다. 김상규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김국찬 뒤로 양동근. 자, 석점 라인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스크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박경선 건네주고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반칙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동 선수가 슛 동작 이후에 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슛에 영향을 끼쳤다고 심판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 네, 예전 같으면 슛손 이후에는 파울로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슛손 이후에도 떨어지기 전까지도 슛 동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김동욱 선수가 일단 몸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었는데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네, 최근에 김국찬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막으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3개를 얻어내고 있는 김국찬. 최근 두 경기 연속 20득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김국찬입니다. 자유투 2구 성공. 네, 슛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세 개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5-4. 우중간에 김동욱. 서울 삼성은 천기범 선수가 투입됐고요. 미네라스의 스크린 천기범 미네라스에게 멀어지면서 페이드 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네, 초반에 윌리엄스와 미네라스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두 선수가 공격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 두 선수의 매치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 경기에 거의 승패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김국찬. 왼쪽 좌중간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 놓쳤어요. 공 놓칩니다. 그리고 그대로 샤클락 부저가 울립니다. 썬더스의 수비 성공. 네, 지금은 공 잡는 선수들마다 너무 본인의 공격을 본 이후에 패스가 갔기 때문에 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공격을 막아냈던 서울 삼성 청기범 스피드를 높입니다. 바깥쪽으로 주고 김준일 반대편으로 갈라줍니다. 라인 확인하고 청기범 석점. 네, 삼성은 저렇게 청기범 선수가 득점에 가담해 준다면 예.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는 7-5 두 점 차. 가운데 양동근 김국찬이 이어받았습니다. 스크린 반대편 빠져 나왔어요. 김국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칙. 네, 삼성이 최근에 좋아진 경기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선수들이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자 입장에서는 좀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청기범 선수의 외곽 석점 라인을 확인하고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경기 청기범 선수 첫 번째 슈팅인데 들어갔어요. 네, 청기범 선수가 어시스트 능력은 좋지만 슈팅을 거의 보지 않다 보니까 이상민 감독이 고민이 많았는데 예. 본인은 그 고민을 굉장히 일찍 해결해 줬네요. 네. 석점 라인 바깥쪽 미네라스입니다. 김상규가 맡고 있고요. 좌중간 김동욱 반대편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기범 석점 들어갔습니다. 연속 석점포 청기범. 네, 양동욱 선수가 청기범 선수가 공격을 많이 안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헬프 디펜스도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네. 또 골을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았던 청기범 선수였고요. 바운드에서 가로채기. 자, 휘슬을 울렸어요. 네, 지금은 김상규 선수가 본인의 공격을 먼저 볼 필요가 있었어요. 예. 자, 지금은 김준일 선수가 공을 가로채기 할 때 킥볼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심판이 발에 맞았다고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시간이 또 돌아갔죠, 14초로. 그렇습니다. 샤클락 14초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김국찬. 스크린. 그리고 오른쪽 뚫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뺏어냈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이관희가 날립니다. 레이업 득점. 네, 모비스가 관과하고 있는 점이 삼성이 지금 리그 스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틸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그렇죠. 공 관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죠. 예, 평균 스틸 1위 그리고 속공 득점 1위 바로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네, 굉장히 스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골 밑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은 살려냈어요. 미네라스가 주워줍니다. 미네라스 우중간 청기범 안쪽으로 띄웁니다. 골 밑에 김준일 돌면서 득점 마무리. 완벽한 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몸수가 오펜스 자체가 약간 뻑뻑하다 보니까 네. 수비에서도 매치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순간을 삼성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패스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백코스가 늦었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가 저렇게 김준일 선수를 막는 상황이 생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아무도 없는 골 밑에서 두 점을 올렸습니다. 14-5 9점 차 점수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1쿼터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사실은 그 1라운드 때는 수비의 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라운드 기록을 보면 오히려 또 반대더라고요. 네,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예. 수비 위주의 경기를 풀어가는 팀인데 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삼성은 공격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 이 빅라인업들을 내세우면서 수비 지표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네, 저 중에 가장 신장이 작은 선수가 이관희 선수인데 이관희 네. 선수 신장이 190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스매치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수비, 좋은 리바운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빅라인업이 다시 등장할지 그리고 이 빅라인업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빅라인업의 핵심은 역시나 김준일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꾸준함의 대명사가 됐어요. 네, 공수에서 굉장히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김준일 선수가 없다면 저 디펜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외국인 선수가 둘 다 포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로서는 지금 김준일 선수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김준일 선수가 잘해야만 하고 또 없었을 때는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네. 자, 오늘 성기범 선수의 외곽 석점이 터지면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삼성 선더스가 되겠고요. 연속 석점을 터뜨렸던 성기범 선수였습니다. 네, 여기서 또 좋은 점은 굉장히 코트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가로채기 이후에 속공 전개까지 이관희 선수의 득점 역시도 성기범 선수에서 시작이 됐고 김준일 선수의 득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5분 10여 초입니다. 양동근 박지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편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칙 김동국 네.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지금도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의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네. 네, 모비스는 좀 그런 걸 알면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예. 2라운드 들어서 특히나 수비가 재정비가 된 삼성이에요. 네, 완전 다른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국찬 오른쪽으로 둘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박지훈 수비를 떨어뜨려 놓고 샤클라 3초, 2초, 1초 피스를 올립니다. 자, 반칙이 됐어요. 샤클락 1초 남았는데요. 네, 지금도 킥볼이 지지가 된 겁니다. 아, 예, 예, 발이 또 맞았기 때문에. 예. 예. 자, 볼까요? 아, 여기서 정확히 발에 맞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킥볼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박진 선수가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습니다. 그 할 게 없는데 저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장민국 선수가 나와 있는 서울 삼성. 김동욱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공을 쳐냅니다. 터치아웃. 아, 네. 이관 선수 스틸은 정말 굉장히 감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프로 초창기 때는 이관희 선수가 전문 수비수로 이제 이름을 떨쳤잖아요. 네. 예. 손이 정말 빠릅니다. 여전히 14-5. 샤클락은 10초 남았습니다. 박지훈 다음 패스 연결 리온 윌리엄스에게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골 밑에서 막힙니다. 하지만 반칙. 네, 지금도 더블팀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는데 예. 김준일 선수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저기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삼성은 또 김준일 선수가 파울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상민 감독이 과연 이 얇은 빅맨 뎁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올 시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민인데 김준일의 건강 그리고 경기 뛴다 하더라도 파울 트러블을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부담감도 느낄 텐데 네네.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파울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14-7 안정적으로 자유투를 집어넣었던 리오 윌리엄스. 장민국 뒤로 이관희에게 천기범 미네라스 우중간 직접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호 자 터치아웃이 됐어요. 네 지금도 천기범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저렇게 공격권을 한 번 더 가져왔죠. 예. 지금은 리온 윌리엄스가 거의 공을 품에 안았는데 그대로 맞고 나갔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닉 미네라스 두 점. 네, 천기범 선수 패스 공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네. 오늘도 상당히 인상적인 이 패스를 여러 차례 선보였어요. 네, 상당히 좋은 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달립니다. 천기범 골밑 투입 미드라스 가볍게 두 점. 네, 모비스가 수비 속공이 상당히 많이 막는 팀인데 네. 오늘 상당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8-7 11점 차 우중간. 김국찬 오른쪽으로 박지훈 리온 윌리엄스 석점 라인 바깥쪽에 있죠. 양동근에게 샤클락 2초 남았어요. 돌아오면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툼 자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터치아웃. 네 지금 모비스가 오펜스를 하면서 시간이 없을 때 2대2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때 삼성에서 마지막 순간에 더블팁을 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에 모비스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상대 수비에 대한 해법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거죠. 예. 아. 골 밑에 닉 미네라스의 엘리웁 덩크가 나왔어요. 네. 미네라스는 상당히 덩크 상당히 좋습니다. 예.
20대7 13점 차. 우중간 양동근 김상규에게 왼쪽으로 김국찬 수비를 띄우고 빠져나왔습니다. 사이드 스텝 이후에 두 점. 네, 지금 상당히 멋진 스텝백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경기 4득점째 김국찬 20대9 11점 차. 이관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준일. 자, 리온 윌리엄스가 맡고 있는데요. 김준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트래블링이네요. 네, 지금 김준일 선수의 중심발이 끌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네,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는데 중심을 잡고 있는 발이 레이업을 하기 전에 끌렸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에 앞서 닉 미네라스의 엘리업 덩크. 오늘 첫 기범에서 미네라스로 이어지는 이 공격 라인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삼성에서 약속된 공격인데 예. 그게 정말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올라갑니다. 미들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는 리그 자체에서 지금 필드 골 성공률 1위입니다. 예. 네, 그만큼 저위치 미들레인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식으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감상 저위치의 미들레인 점퍼가 거의 100%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거의 골미슛 같은 기분이죠. 예. 미네라스가 골밑에서 두 점 만회 다시 도망갑니다. 22-11 11점 차. 양동근 카운터에서 뒤로 김국찬 공을 한번 놓쳤는데요. 줄 데가 없습니다. 다시 양동근 문태영의 수비. 경기 시작 전에 양동근과 문태영이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코트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수비를 띄우고 먼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압축 미네라스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코트 안에 뛰고 있는 모비스 전부의 선수들이 신장이 거의 다 작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있죠. 그러네요. 좌중간 닉 미네라스 빠져나왔습니다. 플로터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리온 윌리엄스의 반칙. 네, 모비스도 이제 리온 윌리엄 선수 파울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예. 위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미네라스가 이번에는 파울을 일부러 유도라도 한 것처럼 파울을 얻어냈어요. 네, 미네라스 선수는 공격 시작점이 항상 외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모비스에서는 그걸 좀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리온 윌리엄스가 벤치로 들어가고 자코리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네, 수비에서 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빠른 교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미네라스. 현재까지는 8득점 기록하고 있는 미네라스 선수고요. 자유투 1구 들어왔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자유투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고 86%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그렇죠.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이런 칭찬을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올 시즌에는 유독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이 좀 낮아요. 저는 거의 100%입니다. 예. 바우트에서 연결 김국찬 손끝에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자, 공격권은 현대모비스 공격권이 주어졌네요. 자, 지금 폴이 엇갈렸어요. 네, 비디오 판독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수는 무태영인데 무태영 선수가 자신 있게 공격권을 주장했거든요. 네, 벌써 공격 코트를 혼자 와 있었습니다. 예. 자, 비디오 판독 이후에 공격권이 정해지겠습니다. 네, 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오펜스에서도 모든 선수가 공격적으로 공격에 임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다 보니까 저런 스틸에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박지훈 선수의 터치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여기서는 문태영 선수의 터치가 맞고요. 처음에 여기서의 터치죠.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각도네요. 네. 꽤 오래 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 문태영의 터치. 그리고, 이 장면인데, 하필이면, 심판의 그림처럼 가렸네요. 예. 정확히 가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네, 모비스 네. 박지훈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서울 삼성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만약에 박지훈 선수가 안 맞았으면 엄청 항의했을 텐데 그냥 가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천기범 미드나스 공을 한번 더 줍습니다. 좌중간 이관희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네, 최근 이관희 선수 2대1은 정말 자신감이 많습니다. 네, 이관희 석점 26대11 15점 차. 양동근 파울패스 그리고 자커리 윌리엄스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관희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을 뺏깁니다. 윌리엄스 뒤로 김국찬 배수영 양동근에게 다시 왼쪽 김국찬 빠져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외곽 빼줬어요. 그리고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 김국찬 선수의 킥아웃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네. 그걸 박지훈 선수가 잘 연결했습니다. 26대14 12점 차.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25초. 우중간 이관희 미드나스 스크린 그리고 왼쪽으로 샷클락 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 자, 공격권은 지금도 시그널이 엇갈렸나요? 자, 일단 서울 삼성의 공격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시 비디오 판독. 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재학 감독이 이번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상대편 볼이라고 하시는 걸 뭐 어떤 감독님이든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이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박지훈 선수가 볼이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커팅하는 장민규 선수를 놓쳤습니다. 예. 저러다 보니까 저런 굉장히 공격적인 커팅을 허용하게 된 거죠. 예. 자, 이 장면인데 이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심판진들도 아마 이 장면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농구 같은 농구의 농구가 굉장히 얼마나 공격권을 많이 가져가나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 한 번의 공격권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중한 겁니다. 그렇죠. 박지훈 선수가 공을 뺏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장민국 선수가 공을 잡으려는 찰나의 공을 쳐내려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길어지면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할 말도 없고 그러네요. 사실 그 저희가 비디오 판독이 명확하게 나오면 아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좀 판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장민국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1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2.7초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양동근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5초, 4초, 3초, 2초. 자쿠리 윌리엄스 바깥 내주고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배수 선수가 던졌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1쿼터가 끝났습니다. 26대14, 12점 차. 삼성이 앞선 가운데 1쿼터가 종료됩니다. 네, 1쿼터에서 상당히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16대14, 12점 차 서울 삼성 썬더스가 앞선 가운데 1쿼터가 끝났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1라운드 끝나고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2라운드의 삼성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네, 임동석 선수 부상 이후에 다리 라인업으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특히나 여러 선수들이 팀플레이에 좀 공헌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천기원과 미네랄스의 호흡이 일품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멋진 알리오 패스도 나왔었고 예. 상당히 두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쿼터 출발합니다. 자, 턴오버가 나왔어요. 양동근 선수의 턴오버. 네, 지금도 이관희 선수의 압박 수비였는데 예. 네, 이관희 선수가 스틸 리그에서 2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스틸의 능력이 있고 스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공격권은 다시 서울 삼성. 가운데 문태영 건네주고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돌아왔습니다. 리바운드는 현대무비스. 그리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다운패스 자쿠리 윌리엄스.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바깥쪽 내줍니다. 왼쪽 코너 양동근. 장민국 선수가 맡고 있고요. 다시 윌리엄스에게 스핀무브 공을 한번 놓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자쿠리 윌리엄스. 네, 지금 어렵게 성공을 했죠. 네. 거의 공을 놓칠 뻔했는데 마지막에 리커버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중간에 천기범, 문태영. 미네라스가 안쪽에 있습니다. 자, 미네라스가 오늘 자신감이 있는데요. 페이더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쿠리 윌리엄스가 달립니다. 윌리엄스, 스텝 받고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김국찬 다가서면서 올려놓습니다. 반칙.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김국찬 선수가 워낙에 슛이 위력적이다 보니까 네. 이관희 선수 몸이 쏠렸습니다. 자, 코리 윌리엄스의 득점 장면이고요. 뭔가 지금 계속 투지를 불태우고는 있는데 미네라스 상대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미네라스 선수도 그렇고 나머지 헬프 수비가 상당히 삼성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서명진 선수가 투입된 현대모비스. 자, 이렇게 2구 들어갔습니다. 두 개 모두 집어넣고 있는 김국찬. 26대 18. 공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관희 왼쪽. 천기범. 스크린 이후에 바깥쪽 내주고 문태영 다가옵니다. 몸을 붙이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직접 올라왔습니다. 윌리엄스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줄 곳을 찾고 있어요. 우중간 배수용 다시 서명진 김국찬에게 돌아서면서 김국찬 공을 놓칩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아, 삼성의 수비가 정말 단단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수비하던 서명진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삼성은 모든 선수들이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고 예. 그래도 미스매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비스가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서명진 선수의 반칙으로 다시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는 서울 삼성이고요. 미네라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줍니다. 네. 엘로이 제임스가 투입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에 뛰고 있는 다섯 선수가 모두 외곽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코트를 상당히 넓게 쓰고 있죠. 이관희 스크린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슈팅 시도 파울입니다. 네, 최근 들어 이대희 하는 이관희 선수의 모습은 거의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올 시즌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나 최근에 이관희 선수의 모습은 쉽게 막을 수 없는 에이스의 면모를 좀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 공수에서 상당히 본인 자체가 자신감을 갖고 있고 예. 네, 농구의 임한 자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이관희 1쿼터에 5득점을 기록했던 이관희 선수고요. 2쿼터는 지금 자유투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가 발바닥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네. 뭐 12호법으로 뭐 연호랑 바깥살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통증도 좀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서명진 뚫어냅니다. 레이업 득점. 이관희를 제쳤어요. 네, 지금도 칭찬하니까 수비를 그렇게 안 하죠. 네. 28대 28점 차.
이제 점수차가 한 자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장민구, 델로이 제임스, 우태엄 선수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관이 스크린 이후에서 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툼, 서명진이 달립니다. 서명진 뒤로 터치아웃,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건희 선수 슛도 마찬가지고 서명진 선수의 패스도 좀 너무 안일한 자세로 패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서명진 선수가 앞서 이관희 선수를 제쳐내면서 멋진 득점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공격에서는 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뭔가 잘 됐을 때 그 연속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거를 예. 본인이 저렇게 실수를 하면 그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장민구 수비를 따돌립니다. 백샷 들어갔습니다. 장민국의 두 점. 네. 빅맨 라인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죠. 예. 서명진 왼쪽으로 박지훈 왼쪽 코너까지 연결됩니다. 반칙입니다. 장민국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오용준 선수 파고들 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10점 차. 잡자마자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김찬 선수의 저 코너의 석점슛은 네. 본인의 원래 확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델로이 제임스, 김국찬의 수비. 자크리 윌리엄스가 도움 수비를 오고 있습니다. 문태영 스크린 뒤에 숨었어요. 다가오면서 미들레인 점퍼. 문태영. 네, 문태영 선수도 팀의 베테랑으로서 상당히 네. 여유있게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성공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팀 주 득점원으로 활약할 때부터 저 옵션의 위력은 대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터치아웃이 됐고요. 다시 현대모비스의 공격. 이상민 감독은 델로이 제임스가 코트에 들어왔을 때는 델로이 제임스에게 경기 리딩을 맡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델로이 제임스의 어떤 가드로서의 능력 포인트 가드로서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드라이빙 이후에 빼주는 킥아웃 패스가 상당히 좋고 예. 그거를 나머지 삼성의 좋은 3점 슈터들이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록슛에 맡기면서 다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김현수 안쪽으로 투입 가로채기 다시 공을 빼냅니다. 윌리엄스 오른쪽으로 멈춰서 올라갑니다. 석점 짧았어요. 윌리엄스 골밑 들어갑니다. 자 코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자콜리 윌리엄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활동량으로 팀이 어려운 상황에 득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코어는 32-25. 현대 모비스가 이제 7점 차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라클라 코치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뒷모습이 상당히 닮았죠. 네. 네. 자, 이렇게 7점 차가 됐습니다. 자, 오늘 현대 모비스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박경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째 프로의 세계 냉정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이제 2번 3번들이 많이 움직여서 볼을 많이 잡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감독님도 주문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기는 특별히 없고요. 솔직히 뭐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시즌 끝나면은 FA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감독님도 뭐 저한테 많은 걸 원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트레이드 되고 조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만의 농구를 또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즐겁게 모비스 농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성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에 박경상 선수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팀의 전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모비스 자체가 저렇게 맡은 바 역할에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명진, 김수찬, 뭐 배수용 이런 여러 식스맨 자원들이 있는데 골고루 역할을 해줘야 모비스가 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김현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파고들면서 레이업 시도 반칙입니다. 서명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도 서서 2대1 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붙인 상태에서 2대1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수비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김현수. 김현수 선수도 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부상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현재 평균 2.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팀이 어려울 때마다 간간히 3점슛 던져서 넣어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김현수의 자유투 2구 성공. 33-25 8점 차. 서명진 스크린. 김현수가 맡고 있어요. 윙글 돌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김국찬 올라갑니다. 백샷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슈팅에 자신감이 있네요. 네, 지금도 상대 수비수를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서 뺏었습니다. 네. 33-27 6점 차. 김준일, 김현수 스크린 돌아 빠져나왔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문태영, 외곽으로 델로이 제임스. 다시 문태영 바깥쪽 탑에서 장민국 뒤로 줍니다. 코너까지 라인 밟고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서명진 윌리엄스 김국찬에게 골밑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네, 지금은 공격 전개가 상당히 잘 됐는데 네. 마무리가 아쉽네요. 지금은 자크리 윌리엄스의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 김국찬이 자연스럽게 올려놨는데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백투 컷이 좋았고 그걸 자크리 윌리엄스가 잘 봤는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점수 차는 6점 차. 델로이 제임스 들어갔어요. 수비 3명을 뚫어냅니다. 네. 이사민 감독이 제임스 선수를 선발한 이유죠. 네. 그리고 서명진의 슈팅은 실패. 다시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서울 삼성 던더스입니다. 델로이 제임스 스크린 바운드 패스 연결 골 밑에서 잡았습니다. 김준일 툭툭 치면서 공을 뺏어내고 있어요. 자, 오늘 자크리 윌리엄스의 수비 공헌도가 대단합니다. 골 밑에 트랜더크 네, 자크리 윌리엄스입니다. 지금도 트레일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 네. 수비 스틸 이후에 상당히 열심히 달려줬기 때문에 저런 오픈 찬스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예. 3쿼터에만 6득점째 기록, 2쿼터에 6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자크리 윌리엄스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김준일 자유투라인 근처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자크리 윌리엄스. 6점 차. 윌리엄스가 김국찬에게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코너 연결 그리고 석점 정확합니다. 이제 점수 차는 석점 차.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콜리 윌리엄스가 스크린 이후에 골밑으로 빠져줬기 때문에 네. 헬프 디펜스가 들어간 틈을 모비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델로이 제임스 안쪽 투입 다시 외곽으로 장민국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입니다. 네, 지금도 파울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농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크리 윌리엄스의 트윈덩크 기세를 세웠던 이 울산 현대 모비스인데요.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까지 터지면서 이제 점수 차를 석점 차로 좁혔습니다. 김현수가 혼내줍니다. 김준일. 현대 모비스는 양동근 선수가 다시 나왔고요. 델로이 제임스 골밑 투입 김준일 득점. 네,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김준일 선수와 호흡이 너무 잘 맞고 네. 어디로 뛸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예. 오용준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그리고 서명진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삼성의 손에 떨어집니다. 문태영 오른쪽 김현수 다시 안으로 투입. 아, 오용준 선수가 맡고 있어요. 문태영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네.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네, 문태영 선수가 지금은 오용준 선수를 의식한 게 아니라 윌리엄스 선수의 수비를 의식하다 보니까 저런 득점이 연결되지 않았죠. 네. 서명진 라인 바깥쪽 들어갔어요. 서명진의 석점. 이제 점수차는 2점 차입니다. 네.
김한현 선수도 경기를 많이 뛰진 않지만 네. 이 KBL 리그에서 3점수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3점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델론 제임스 그대로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골밑 득점. 델론 제임스가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지금 득점하지 않았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예. 잘 해결해줬습니다. 자프리 윌리엄스 빙글 돌아서 골 밑에 득점 앤드원! 아, 자크리 윌리엄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선수가 많이 있네요. 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코리 윌리엄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라거나 선수가 트레이드 이후에 본인이 출장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런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뒤쪽에 돔 수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멋진 스피드였고 마무리까지 좋았죠. 예. 자코리 윌리엄스가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지금 수비에서 리바운 스틸 이후에 본인이 달려서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동안은 자크로 윌리엄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뭐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좀 없었잖아요. 네, 거의 응원을 많이 했죠. 예. 네. 벤치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자크로 윌리엄스였는데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추가 자유 투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희가 칭찬하는 동안 또 자유투 안 들어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코리 윌리엄스가 추가 자유투까지 집어넣으면서 이제 점수차는 한 점차가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이관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들어보시죠. 제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뭐 국민 약속남으로 제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뭐 지켰다는 거에 뭐 굉장히 뿌듯하고요. 뭐 다음 경기도 준비 잘 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매 경기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제 개인적인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님께서 이제 델로이 제임스를 1번으로 세우고 이제 가드인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4명이 큰 장신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빅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은 감독님은 델로이 제임스가 1번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델로이 제임스가 저를 포인트 가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명 들어갈 때 저는 제가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뭐 그 점을 오늘 주의해서 보시면 오늘 1번 포지션은 아마 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레머니를 좀 먼저 보여주긴 그렇고요. 뭐 오늘 경기도 뭐 다른 경기하고 똑같이 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꼭 제가 준비한 세레머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L 최고의 뉴스메이커는 바로 이관희 선수입니다. 이관희 선수가 있고 없고가 지금 경기 흥행에 직결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약속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약속은 서로 해야 약속인데 본인 혼자 약속을 저렇게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네네. 걱정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예약이죠, 이제. 네. 이관희 선수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도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관희 선수가 팀 내 에이스로서의 역할까지도 이제는 해내고 있습니다. 네, 수비에서 스틸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 예. 그러더니 쉬운 득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다음 약속 어디냐고 물었더니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삼성의 다음 경기가 이제 원주 DBY 경기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분 30여 초입니다. 델로이 제임스가 있습니다. 우중간, 천기범, 김동욱 선수가 돌아 들어가고요. 델로이 제임스, 다시 천기범. 아까와 같은 위치,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자코리 윌리엄스의 자신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워낙에 운동 능력 자체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명진 안쪽으로 투입. 자, 델로이 제임스가 바짝 붙었는데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패스 들어오는 타이밍에 아무래도 몸싸움에선 뒤지다 보니까 스틸을 네. 노렸는데 그게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제임스 선수도 포스트를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 포스트에 볼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싫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준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우중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양동근 석점 성공! 이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삼성이 지금 디펜스가 잘 되지 않고 있죠. 네, 양동근의 석점 41대 39.
다음 패스 골밑 리버스 레이업 들어갔어요. 김현수의 리버스 레이업 다시 동점. 네, 지금도 서명진 선수가 볼사이드에 디펜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렇게 백도어를 쉽게 주다 보니까 김정학 감독이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현대 모비스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이 쿼터 마지막 순간에 두 팀 모두 작전 타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사실 1쿼터 한때는 15점 이상 앞서 나갔던 서울 삼성인데 2쿼터 막판 다시 동점. 기세를 완전히 빼앗겼네요. 네, 1쿼터에는 상당히 압박하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풀렸었는데 예. 2쿼터에 자코리 윌리엄 선수가 나오면서 저렇게 빠른 트랜지션을 통한 오펜스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대5 디펜스를 거의 못하고 있죠. 예. 박지훈 선수의 석점도 있었고 역시나 이 추격의 1등 공신은 윌리엄스였어요. 네, 저렇게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곽 찬스도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울산 현대모비스. 방금 전에 이제 손쉬운 실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팀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의 고민은 이상민 감독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삼성은 김진희 선수가 파울 두 개로 굉장히 출전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리온 윌리엄 선수가 파울로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자콜리 윌리엄 선수는 그 시간을 잘 메꿔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그 활약을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따라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쿼터 남아있는 시간이 54.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작합니다. 서명진, 김현수의 수비 양동근에게 건네줬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수비를 지역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서명진 안쪽으로 박지훈 선수 빠져나왔고요. 샷가 5초 남았어요. 스크린 그리고 직접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욱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샤클란과 네. 게임플랑의 차이는 약 4초 차이. 네, 삼성도 지금 약속된 오펜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혼 형태의 오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면 이렇게 풀 형태의 오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시야에서 봤을 때 A자 형태의 모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샤클란은 점점 떨어집니다. 딜로 제임스의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다음 시간 5초, 4초, 3초, 2초. 양동근의 석점. 오! 들어갔습니다. 양동근. 아, 네. 양동근의 버저비터 석점. 네, 이상민 감독 앞에서 넣기 때문에. 네.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놀라인 것 같습니다. 44-41 석점 차. 이제 리드하고 있는 쪽은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3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동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 대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 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1, 2쿼터는 울산 현대 모비스가 석점을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양동근 선수의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자, 바스켓볼 타임 오늘 만나보죠. 덕 노비츠키 선수인데요. 독일 정부가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재단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도 레전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노비츠키입니다. 자, 그리고 팀 던턴 선수가 이제 그 친정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포포비치 감독이 칭찬이 정말 자자하더군요. 선수 시절과 같이 침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루카 도치치 역대 두 번째 21세 이하 40득점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구단 최초로 40득점 트리플 더블인데요. 역시나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루카 도치치가 되겠고요. 김신혜 선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9일 SK전에서 역대 95호 2800득점 올 시즌 평균 11.4득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이제 김신혜 선수의 커리어 하이 기록입니다. 자, 이제 두 팀의 3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좌중간입니다. 김동욱 미네라스에게 다시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준일 수비가 두 명 붙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김동욱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휴식기간을 줬고 네, 3쿼터에 좀 경기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그냥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김동 선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 기습적인 석점포. 자, 박지훈 선수의 이 석점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정말 기습적인 3점이 주셨습니다. 예. 47대 41.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어요. 김상규 선수의 반칙인데요. 네, 지금은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딴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 가지고 있는 선수를 집중을 못했습니다. 예. 네, 아무리 그래도 공을 들고 있는 선수에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는 공을 들고 있는 선수니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자유수 3개를 얻었습니다. 1부 성공. 자, 미네라스도 아주 영리하게 지금 이 자유투를 얻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슛이 많이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네네. 워낙 슛 감각이 좋은 선수고 저런 자유투를 통해서 경기를 감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빗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올 시즌 가장 꾸준하게 활약을 해줬던 외국인 선수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네, 삼성에서는 팀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 연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죠. 예. 자유투 3개 다 들어갔습니다. 47대 44, 다시 석점 차. 양동근. 가중간 안쪽으로 리온 윌리엄스가 나왔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밀고 들어갑니다. 더블팀 우리 두 명 사이 골 밑에 열려있어요. 김상규. 네, 리온 선수는 네. 워낙에 KBL 리그에 적응이 완벽하게 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더블팀 디펜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이제 현대 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인데 리온 윌리엄스 이제 KBL 유니폼 7번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리온. 그리고 천천히 공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동근. 가운데 김상규. 석점. 정확합니다. 다시 도망가는 현대모비스. 네, 지금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죠. 네. 양동근 선수를 하프라인부터 붙었기 때문에 김상규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스크린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났기 때문에 그 오픈 찬스가 날 수밖에 없었죠. 미네라스. 이번엔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김상규. 나 수비치. 그리고 안쪽으로 미네라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욕심이에요. 네. 다음 패스 리온 윌리엄스 공을 놓쳤어요. 다시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리온에게 좀 운이 따랐네요. 네. 다시 양동근. 오른쪽 김국찬. 골밑 투입. 리온 윌리엄스 수비 두 명 사이 띄워놓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2번 김준일. 천기범. 왼쪽 코너로 이관희. 우중간. 자, 미네라스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상규의 수비 멀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김준일 선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죠. 예. 김상규 왼쪽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툭툭 밀고 들어가는데요. 버텨내고 있는 미네라스 훅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 김준일. 네, 한번 더블팀을 하다 패스를 먹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더블팀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중간 가운데 미네라스 김상규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동욱. 자, 그리고 공을 한번 놓쳤는데요. 다시 잡았어요.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번거리 김동욱.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김국찬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2대1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량으로 쐈죠. 그냥 손가락 하나를 펼치고 있는 양동근. 왼쪽 코너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따냈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천기범 스피드를 높입니다. 뒤로 내주고 김준일 외곽 김동국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시 현대모비스. 네, 양 팀도 약간 투광 상태죠. 네,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입니다. 자, 이렇게 손쉬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모비스. 네. 점수 차는 10점 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삼성의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네라스 선수가 백코스를 하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골밑 공간이 너무 넓게 열렸죠. 그렇습니다. 리온 윌리엄스가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파고들었고
박지훈 선수의 패스가 적절하게 이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점수차가 10점 차가 됐습니다. 서울 삼성이 2쿼터부터 사실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노출됐는데 3쿼터 들어서면서 점수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 연승을 할 때는 유기적인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네. 선수 개개인이 본인이 공을 들고 농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 전 모습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경기 시작 전에 응원 열심히 하면 선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눈을 찔려가면서까지 하고 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해서 지금 사인볼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목표를 달성했고 이 친구들의 꿈은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미 이제 경기 전에 증명을 했고 지금 또 받았어요. 네. 아우, 너무 좋아하네요. 네. 이런 기억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농구장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또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보면 나중에 커서 또 더 친구들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 6분 11초가 남아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기세가 정말 뜨겁습니다. 2쿼터부터 계속 앞서나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1쿼터에 15점 이상 앞섰던 서울삼성인데 지금 10점 차 뒤져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5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사건 때 항상 집중력이 부족해서 점수를 많이 넣지 못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정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중간에 천기범 스크린 이후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레이업 막힙니다. 다시 수비 성공. 우중간 김상규 오른쪽으로 김국찬 김동국 수비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텝백 쏩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지금은 본인 개인 기량으로 이뤄낸 3점입니다. 네. 네. 56대 44. 네, 저 오른쪽에서 3점 성공이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가로 채기 아웃 넘버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앤드원. 아, 네. 박지훈의 두 점 그리고 주라제의 두 가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유재 감독이 굉장히 흐뭇해하는데요. 예. 네, 굉장히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기세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마무리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예. 지금은 천기범 선수가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추가 자유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죠. 예. 59대 44. 네. 좌중간 이관이 미네라스가 외곽으로 김준희 우중간 쉽게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김동욱 골밑투이 김준희 외곽으로 그리고 가운데 이관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야투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좌중간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양동근 다운 패스 쏘지 않습니다. 김국찬 멈춰놓고 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15점 차. 네, 김국찬 선수 슛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슛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이관이 안쪽으로 미네라스에게 일단은 공이 손에 잘 안 붙어요. 다시 미네라스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정확합니다. 오랜만에 서울삼성이 득점이 나왔네요. 네, 이번 득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거의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까지 실점이 된다면 어려울 수 있었죠.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 한번 놓쳤어요. 다시 잡고 이번엔 득점. 네, 모비스의 2대2 플레이를 보시면 2대2 하는 외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골 밑에 찬스를 적절하게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참기범 미드라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상규 선수가 맡고 있고요. 빙글 돌았습니다. 긁어냈어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그리고 양동근이 달립니다. 좌중간 와이드 오픈 김상규 석점 실패.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오펜스에서 미드라스 선수를 국내 선수로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네 선수가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긴 한데 로비스 선수들의 헬프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미드라스에서 점 실패, 그리고 골 밑에 수비를 띄웁니다. 골 밑 득점, 김준희. 김준희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3쿼터 김준희의 첫 번째 득점. 네, 1쿼터에 파울을 두 개 하다 보니까 약간 움직임 자체가 위축됐었는데 예. 이번 공격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박지훈 선수가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레이업 성공. 네, 박지훈 선수도 오늘 굉장히 활동력이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로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지훈도 벌써 오늘 경기 12득점째를 올렸어요. 네, 공수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예. 김준희 스카이웍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빠르게 골 밑에 리온 윌리엄스. 아, 네. 지금은 그림 같은 패스가 나왔네요. 네.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유재학 감독이 저 김찬 선수를 높게 평가한 것도 저런 부분입니다. 네, 신만송 선수가 아니라 네. 같은 편의 공격을 살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높게 네. 평가한 거죠. 그렇군요. 65대 48, 17점 차. 그리고 이관이 수비를 따돌리고 바운드 패스 외곽. 아, 턴오버가 나왔어요. 무너지고 있는 서울 삼성. 네, 삼성이 경기가 가장 안 될 때의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공격을 서로 미루던지 아니면 도망가는 오펜스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민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박수를 치면서 팀 동료들을 독려하고 있는 장민근 선수인데요. 지금 일단 서울 삼성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좀 허슬 플레이라든지 좋은 오펜스가 하나 필요하죠. 예. 양동근 반대편 길게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김상규 골 밑으로 피스리입니다. 김준일 반칙. 네, 지금은 김준일 선수 약간 늦었다고 심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선수는 세 번째 개인 반칙이고요. 골판 경로를 지키고 있었던 김준일 선수인데 그대로 반칙입니다. 네, 파울을 세 개 했기 때문에 바꿔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도 김준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약간의 점프를 뛰었기 때문에 그게 슈퍼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린더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정유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커리 윌리엄스. 아, 이 대결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다시 외곽 넣어줍니다. 샷클락 5초. 자커리 윌리엄스 밀어내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관희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양동근 선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델로이 제임스 폼스톱 시도. 페인트 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왼손 훅슛 성공. 델로이 제임스 역시도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공격 성공뿐 아니라 나머지 네네. 동료들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삼성은 델로이 제임스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커리 윌리엄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델로이 제임스가 이겼습니다. 네, 델로이 제임스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로 서명진. 네, 외국인 선수들의 특성이 본인이 한 골을 먹으면 반드시 본인이 넣으려는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가던 김현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대 스크린에 완벽하게 걸리다 보니까 슛을 허용하기 전에 파울을 끊었습니다. 예. 자, 오용준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오늘 김상규 선수와 오용준 선수는 출전 시간을 나눠 갖고 있어요. 네, 삼성의 라인업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예. 김상규 선수에게 쉴 시간을 주는 거죠. 서명진 스크린 왼쪽으로 양동근 멈춰놓고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일단 공을 삼성이 잡았어요. 이관이 샷클락과 게임클락이 차이는 약 2초 차이. 네, 델로이 제임스 선수의 드라이빙에 이은 패스가 나올 겁니다. 네, 이관이 스크린 이후에 공을 놓칩니다. 피치를 올립니다. 자, 코리 윌리엄스의 반칙. 네, 지금은 팀 파울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하게 파울을 사용했네요. 네, 자, 코리 윌리엄스는 첫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지금 현대모비스는 팀 반칙 두 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삼성의 공격 건네줍니다. 장민국 외곽으로 이관희. 남아있는 시간은 7초, 6초, 5초. 델로이 제임스 다가가면서 올려놓습니다. 막아냈어요. 자, 코리 윌리엄스의 블락샷. 이렇게 3쿼터가 끝났습니다. 65-50, 15점 차 현대모비스가 리드합니다. 네, 지금은 슈팅하는 과정에서 백보드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 슈팅을 막아냈던 자프리 윌리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은 마지막 10분입니다. 65-50, 15점 차 현대모비스가 앞서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표정이 1쿼터 이후에는 지금 미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예.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 이후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이상민 감독인데요. 선수들 동료회에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상 궤도에는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빅 라인업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죠. 예. 이제 경기는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공격. 서명진, 박지훈에게 자프리 윌리엄스. 자, 삼성 수비들의 발이 빨라졌어요. 왼쪽으로 코너에서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바깥쪽. 일단 서울 삼성이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몸을 날렸어요. 자, 지켜낼 수 있나요? 일단은 살려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왼쪽 코너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는 자쿠리 윌리엄. 네,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죠. 네. 여전히 15점 차. 스텝백 이후에 뒤로 서명진. 이관희 수비. 따돌립니다만 공을 놓칩니다. 공을 놓칩니다. 살려냈어요. 샤클락 2초, 1초. 왼쪽 코너.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던진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면서 던지겠다 보니까 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관희. 아, 어지간하면 속지 않는데요. 네, 양 선수의 수싸움이 대단합니다. 예. 델로이 제임스 올려놓습니다만 길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팀 모두 4쿼터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첫 득점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서명진 스크린 바깥쪽 반대편으로 김상규 오른쪽 코너 쏩니다. 박지훈 이번에도 실패. 리바운드는 제임스. 그리고 이관희가 달립니다. 스텝 안쪽으로 옮겨놓고 공을 뺏겼어요. 네, 평소에 이관희 선수 잡지 않습니다. 네. 네, 본인은 더 공격. 턴오버를 주고받습니다. 양 팀의 4쿼터 집중력이 초반에는 좋지가 않네요. 네, 양 팀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평소에 이관희 선수 같으면 저걸 공격에 연결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상민 감독도 답답한 표정입니다. 예. 델로이 제임스 직접 쏩니다. 자, 트래블링이 선언됐어요.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한 골 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4쿼터 시간이 2분 넘게 지났거든요. 아직 양 팀 모두 득점이 안 나왔어요. 자, 델로이 제임스의 트래블링. 아, 네, 걸었네요. 할 말이 없겠는데요. 많이 걸었습니다. 예. 서명진 다운 패스. 자쿠리 윌리엄스.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윌리엄스 다가갑니다. 막혔어요. 반칙입니다. 네. 첫 골이 나올 확률이 생겼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자쿠리 윌리엄스. 네, 지금도 자쿠리 윌리엄스가 공격할 때 동료 선수가 살짝의 스크린을 걸어줬기 때문에 제임스 선수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저렇게 작은 동작이지만 저게 득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겠죠. 자유투 1구 성공, 자쿠리 윌리엄스.
이 자유투가 두 팀 통틀어서 4쿼터 첫 번째 득점입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수가 천천히 공격 코트로 델러 제임스 오른쪽 코너 이관이 파고듭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으로 내줬어요. 자 그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정의원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네,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라이빙 쳤고 예. 마지막 동작에 파울을 얻기 위해서 몸을 부딪혔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동작이 나왔네요. 네. 자유투 두 개. 자유투 1구 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힘드네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저 김준희 선수의 공백이 났을 때 그 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정의원 선수입니다. 네네. 때문에 좀 지금보다는 많은 역할이 필요하죠. 예. 66대 51, 15점 차. 반칙입니다. 이관희의 반칙. 자, 김국찬 선수를 바로 일으켜주는 이관희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본인도 경기가 잘 안 풀다 보니까 스틸을 한번 노렸는데 그게 얼굴에 맞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커리 윌리엄스 몸을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 오늘 4쿼터는 정말 한 골 넣기가 힘드네요. 네. 그 중간에 이관희 스크린 두 팀 모두 아직 필드골이 안 나왔습니다. 김현수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아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현대모비스의 공격 낮고 빠른 패스 그리고 뒤로 김상규 좌중간 안쪽으로 자쿠리 윌리엄스에게 윌리엄스 골 밑에 이번엔 들어갑니다. 자 4쿼터 첫 번째 야투입니다. 네 모비스는 공격을 굉장히 템포를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그걸 유의해야겠죠. 예 김현수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서울 삼성도 첫 번째 야투 성공이 나왔습니다. 68대 53, 15점 차. 좀처럼 점수 차가 좁혀들질 않고 있어요. 현명진 수비를 따돌립니다. 오른쪽 그리고 김상규 석점 짧았어요. 이관희가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델로 제임스 아 던지지 않네요. 네 지금 살짝 공을 놓쳤습니다. 예 김현수 다시 뒤로 오른쪽 이관희 석점 정확합니다. 68대 56, 12점 차. 네, 이관희 선수가 삼성의 신통을 좀 열어주네요. 예. 남은 시간은 5분 30여 초. 서명진 넘어졌어요. 패스 연결됩니다. 그리고 김상규 펌페이크 이후에 올라갑니다. 반칙을 끌어내고 있는 김상규. 네, 김상규 선수 항상 플레이가 저런 골 밑에서 상당히 더 여유를 갖고 플레이를 합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 코너에서 이관희 선수의 석점. 김동규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이관희 석점은 삼성의 숨통을 좀 튀어줄 수 있는 이 석점이 되겠는데 일단 점수가 나온 것도 나온 것이지만 패스가 잘 돌아갔고 석점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삼성이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저런 드라이빙을 통한 킥업 패스에서 굉장히 오픈 차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는 오픈 차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점 슛들이 슛을 많이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두 개도 안 들어갔어요. 김상규 68대 56, 12점 차. 델로이 제임스 다음 패스 이관희에게 양동근의 수비. 아, 신장은 월등하게 이관희가 높아요.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자 살려냅니다. 그리고 양동근 빠르게 왼쪽 선택 띄웁니다. 아우 길었어요. 네 지금도 양동근 선수가 더 확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네. 유재학 감독의 의도는 바로 자콜리 윌리엄스 선수에게 주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궁찬 선수는 엘리오 플레이를 의도했던 거였는데요. 네, 박지윤 선수도 지금 본인의 공격을 보지 않고 줬기 예. 때문에 저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윤 선수가 한 번에 그냥 띄웠었는데 자코리 윌리엄스가 잡을 수 없는 지역으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뒤쪽에 유재학 감독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자코리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스피드가 붙었기 때문에 네네. 양동 선수가 연결을 해줬을 때 스피드 붙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양동 선수가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점수는 68대 56, 12점 차입니다. 5분 7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자, 이상민 감독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칭 스태프 회의 이후에 선수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평소와 전혀 다른 농구를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할 거고 그래도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예. 페인트를 맡겨 그냥 박스 아웃하고 공격을 해서 빨리 해. But one there, offense quickly. 얘한테 가던 빌런한테 갈 때 다 넓히라고. 그래갖고 빌런이가 스탑해갖고 주든지. 뭔지 알지? 빨리 공격해. 그리고 파울 나온 애니까 파울 잡고 자라고 투백인 트랩이랬어. 네, 일단 빠른 공격을 좀 지시를 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네요. 네, 아무래도 점수도 많이 뒤쳐져 있고 네. 한 번의 공격기를 더 가져가려는 의도고 수비에서는 노비스가 공격 템포를 상당히 늦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트랩 디펜스를 통해서 스킬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쿼터에 이 석점이 터지면서 흐름이 좀 바뀌었던 장면도 있었고 확실하게 리드를 좀 안게 됐던 현대 모비스였습니다. 네, 3쿼터에 삼성의 공수 조직력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상민 감독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일 텐데 남아있는 4쿼터 이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준일 선수가 나와있는 서울 삼성 이관이 어렵게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띄웁니다. 터치아웃. 자, 살려냈어요. 네. 다시 한번 가로채기입니다. 네, 이상민 감독이 원하는 게 저런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양동근, 김국찬, 바운패스 연결, 리옹 윌리엄스가 나와 있고요. 포스트업 시도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순식간에 블락이 막힙니다. 두 명, 세 명 에워싸면 리온 윌리엄스도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운 패스. 델로 제임스. 수비를 잘 움직입니다. 뒤로. 자, 살려내나요? 뺏겼어요. 다운 패스. 그리고 서명진 올려놨습니다. 네, 삼성이 경기가 잘 될 때 델로 제임스 선수의 저 패스가 오픈 찬스로 연결이 되는데 네. 오늘은 정반대 효과를 가져가고 있죠. 그러네요. 70대 56, 16점 차. 델로 제임스 파울입니다. 후신 파울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턴오버. 네. 이상민 감독의 의도와 정반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델로 제임스 크로스오버하는 과정에서 상대 발에 맞았습니다. 박지훈 선수 발 맞고 터치아웃. 네, 저 돌파가 돼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자, 이 16점 차 과연 마지막 승부는 어떻게 될지. 이관희가 오른쪽으로 건네주고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네, 모비스는 오펜스를 절대 빨리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저 약속된 공격을 통해서 공격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됐을 때 속공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중간 박지훈 석점 성공! 네, 이적생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죠. 그러네요. 오늘은 특히나 박지훈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스피드보브 이후에 델로이 제임스의 두 점 빠르게 점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저런 공격을 자꾸 해줘야만 추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73대 58, 15점 차. 서명진 가운데 김국찬에게
민국의 수비 그리고 델로 제임스 볼을 뺏어내지를 못했어요. 이온 윌리엄스 건네주고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두 선수와 주구팀과 너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주고 달려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갤러 제임스 하고 들면서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미관이 접점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 툭. 오! 자, 델로 제임스가 상당히 위험하게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은 큰 부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자, 다행입니다. 지금 델로 제임스가 점프를 이미 뛴 상황에서 김국찬 선수와 겹쳤어요. 네,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저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부상이 이어질 수 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넘어지는 줄 알았네요. 예. 지금 머리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자, 미네라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바깥쪽으로 김준일, 좌중간 장민국의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일단 따라가는 서울삼성 작전 타임을 요청이 있습니다. 유재하 감독 이상민 감독이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 유재하 감독이 요청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점수 차가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민국 선수의 석점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끊어주고 있어요. 네, 추격의 이 농구는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추격의 흐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네네. 타임으로 보입니다. 예. 점수차는 이제 열 넘점 차. 네, 안으로 몰려 들어가 있어. 자, 2분 동안에 last 2 minutes 3포인트 하나도 안 맞게. No three, don't give them any three. 그러면 투패스 2포인트 게임에. Make it a 2-point game, make it a 2-point. 알았지? G5 해주고. G5. 공격은 나 앞에. 상규 올라오지 마. You gotta come up, you gotta come up. 리온한테 돌아와서 줄라고 하는데 드라이하면 그때 올라와 여기를. 투맨 게임 할 때는 리온 빠지면 다리 맞춰주는 거. 원카운트. 알았지? 야! 수비는 해야 돼. 수비는 쉬지 말고 해. 유재학 감독의 지시사항은 명확합니다. 수비를 쉬지 말고 하라. 네. 끝까지 하라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 점수 차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점 슛을 맞지 않으면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조했고 공격에서 너무 포스트에 몰려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넓게 코트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남아있는 시간은 2분 18초입니다.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동근 발에 맞고 나갑니다. 터치업. 네, 삼성도 지금 압박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 시간이 5초가 지났고요. 남은 시간 2분 13초. 리온 윌리엄스. 김국찬. 살짝 달라붙어 있는데요. 자, 팔이 끼었습니다. 천기범 선수의 반칙. 네, 지금도 천기범 선수 스틸 나오는 순간 김구찬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모비스는 코트를 상당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양동근 더 패스. 서명진 타고 들다가 외곽으로. 샤클락 2초 남았습니다. 외곽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24초가 됐기 때문에 네. 수비가 정돈을 할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일단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소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천기범 스크린 이후에 빠져나왔고 다시 미네라스에게. 미네라스가 다가가면서 오른쪽 다시 안쪽으로 미네라스의 2점. 따라갑니다. 네, 두 선수의 코믹 플레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리온 윌리엄스 뒤로 역시나 서두르지 않고 있는 현대 모비스. 네, 시간을 다 쓰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샷클락 10초. 양동근 더 패스. 리온 윌리엄스 직접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나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요.
천기범. 김준일 다시 주고 천기범 안쪽으로 띄웁니다. 가로채기 시도. 김준일 바깥쪽으로 뺍니다. 수비를 띄워놓고 다가갑니다. 김준일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김준일 선수의 장기인데요. 네. 오늘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약 45초. 네,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온 윌리엄스 다시 잡아서 외곽으로 가로채기 시도. 볼을 뺏어내지는 못했어요. 자, 다시 시간을 보냅니다. 네. 우중간의 김상규. 자, 그대로 일단 시간 보내네요. 네, 굉장히 철저한 팀이죠. 네. 자, 이제 삼성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장민국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려냈고요. 김준일 이번에도 실패.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75-63. 울산 현대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초반에 삼성이 4연승의 기세를 몰아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2쿼터, 3쿼터 되면서 오늘 자코리 윌리엄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네.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는 상당히 좋았던 서울 삼성이었는데 2쿼터 이후에 기울어졌던 분위기를 회복하지를 못했네요. 네, 아무래도 젊은 팀이다 보니까 그거를 살리지 못했고 네네. 그게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